달퐁입니다. 새퐁이고요. 담장 넘어 금퐁입니다. 오, 상당히 초록초록하죠?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? 네, 제가 어린이 채소 저도 좀 먹으려고 사는 건데 이거를 바닥에 엎었습니다. 잠시 그릇을 올려놓고 살짝 치는 순간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온 바닥이 그린 그린 해지는 그런 상황. 아, 그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접기가 너무 귀찮고 이거 씻어야 된다는 그런 슬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그들 집으로 채소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뜻밖의 파티 중이고요. 정말 잘 먹죠? 금퐁이 아주 잘 먹습니다. 새퐁이 우리 입이 제일 짧은 세 마리 중에서 입이 제일 짧은 새퐁이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. 아까 더잘 먹었는데 배부른 지좀 속도가 느려지네요. 달퐁이는 언제나 잘 먹는 달퐁이 오늘도 잘 먹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이 친구들의 채소 파티였습니다. 어머, 달퐁아 어디 가니? 달퐁이는요, 지금 금퐁이를 밟고 영차영차 정경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. 금퐁이를 발판 삼아 달퐁이는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럼 산퐁이는 어디 있을까요? 산퐁이는 이 옆에서 먹느라고 바빠요. 산퐁이는 먹기 바빠서 아직 샤워를 못 했고요. 우리 금퐁이와 달퐁이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새 집으로 갔어요.